계수가 미리 나왔고 좀 거꾸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긴데. 자, 자 예의 1번을 먼저 써볼게요. 몇 시 몇 시야? 5시 R이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라 쓰고 내가 지금 계수 갖고 푸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 간단하게 쓰는 게 더 나아요. 그 다음에 얘가 5 마이너스 3이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5시 몇, 아니 4시 몇 시야? S라 이렇게 두자고 그 다음에 X 여기다 4 마이너스 S 주고 A에 자, S 승인 할게요. 됐죠? 자, 정리를 해보면은 5CR이랑 4CS가 개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R 승도 개수고 그 다음에 AS 승까지 개수 역할을 하네. 마지막에 X의 몇 승이냐면 여기 5-S이고 4-S 승이니까 더하면은 몇이야 일단? 9-R-S 이렇게 되겠네. 자 여기서 내고 8승의 개수가 1이라는 거는 이 아이가 8이 될 때인 거죠. 많이 아픈 거 없네. 자 여기 8이 될 때인데 그러면은 R 플러스 S가 몇인 거야? 1인 거야.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작지. 뭐야 1, 0이라 0, 1이 된 거잖아. 해도 돼? 해야 되나? 아니요. 이걸 다시 해보고 다시 해봐서 더했을 때 1이 나왔다. 그때 A를 구해보시면 돼요. 뭐 영수이니까 1, 1 한 번밖에 안 나오겠네.